HRS를 신청해 주신 6244님입니다. HRS 7,015원 비중 20%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. HRS 오늘 원전주들 오르면서 함께 힘을 받고 있습니다. 다만 5%나 오르고 있지만 5,630원으로 매수가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죠. 그래도 최근 랠리가 좀 좋은 게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전문가님 목표가 어디로 잡으면 좋겠습니까? 일단은 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한 6,500원 수준들까지는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최근에 주가가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들을 봤을 때는 원전 관련돼 가지고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원전용 실리콘 방화제 관련돼 가지고 테마를 좀 엮이면서 원전 수주를 받으면 이 기업도 수혜를 받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. 사실 우리 원전용 실리콘 방화제라는 것들이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직접적으로 협력을 할지 그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는 좀 기대를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. 6천 원 수준에서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이 상단 부분에서 차이 실현도 오늘 윗꼬리가 달 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. 당시에 지금 6천 원 수준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같이 나와주면서 물량 소화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지금 61선에서 딱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. 장중에 61선 상단 부분에 마감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6천 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. 과정 중에서 6,500원, 7,000원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6,500원 그 이상으로 올라오면은 야금야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들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주가가 이미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잖아요.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여부는 이제 평균 단가를 내가 6,500원까지 좀 낮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오면서 약손실 부분에서 정리를 한다면 그 다음 기회도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좀 주목을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니까요.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메꿀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손실이 없이 탈출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거는 한 6,500원 부근들 돌파를 하면은 7,000원은 약간 못 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잡으시고 전략을 이제 세우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HRS 살펴봤습니다. 일단 추가 매수는 좀 개별 판단에 맡기신다는 말씀하셨고요. 6,500원 선에서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, 약 손실로 탈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